네, 안녕하세요. 모카 기환입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현장을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공개됐던 RN24 이 차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 이렇게 이따위로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이 차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아니,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내가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딱 제가 원했던 바로 그 컨셉이어서 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 차가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꼭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네, 잘 될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RN24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RN24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죠. 뭐 보면은 그냥 해골 같아. 뭔가 껍데기가 없는 그냥 뼈다귀 같아요. 저는 진짜 연구하는 그런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멋지죠? 누가 봐도 멋진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캐스퍼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캐스퍼는 아니고요. 캐스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약간 닮게 만드신 것 뿐이에요. 아이오닉5N 색깔인데요, 아이오닉5N 아닌가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약간 비슷합니다. 일단 모터는 아이오닉5N에서 가져왔어요. 배터리 아이오닉5N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EGMP인가? 일단 그렇진 않고요. 배터리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해요. 자,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차는 어떤 느낌입니까? 껍데기가 제대로 받쳐져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2인승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내부를 그냥 들여다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 장착하고 뗄 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이 껍데기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너의 상상력에 맡긴다 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차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벤텔러에 있는 이 차를 말씀드리면서 현대도 이런 컨셉 만들어야지, 게다가 차는 2인승이어야지, 게다가 뚜껑은 없어야지, 딱 열려있어야지 되지 않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제가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실 때도 그런거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서 댐퍼의 강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뜯어서 뭘 할 필요 없어. 열린 채로 그냥 작업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고치면 돼요. 게다가 지금 롤케이지만 있으니까 이 껍데기가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더 철판을 덜 사용하고 그만큼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아이오닉5N의 거의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무게는 1800kg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N에 비해서 한 300kg, 400kg 더 가벼운 거죠. 아, 그래. 이 정도 경량화가 돼야지. 그리고 휠베이스는 아이오닉5N보다 훨씬 짧습니다. 2600 정도예요. 그러니까 i20 같은 정도의 휠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좀 압축돼 있죠.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다이나믹해집니다. 차를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고, 만약에 드리프트를 한다든지 등등등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5 얘기할 때 휠베이스가 3m라고 했잖아요. 3m나 되는데 왜 3m야? 왜냐하면 아래 배터리를 넣어야 되니까 3m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차는 아래쪽에 배터리 아이오닉5N 배터리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었냐? 지금 보시면 여기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배터리를 위쪽으로 올렸어요. 배터리가 끄트머리를 잘라서 곧 끄트머리에 있는 BMS와 등등등을 이 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한 층이 더 올라가 있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휠베이스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더 다이나믹한 자동차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와, 서스펜션도 정말 특이해요. 스트로크가 엄청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엄청 길어서 SUV입니까? 오프로드 카예요?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랩이니까 오프로드를 만들기 위한 자동차의 기반으로 쓸래요? 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트로크의 길이는 엄청나게 길어졌고 앞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바퀴도 W15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레이스카인데도 불구하고 맥퍼슨을 사용하고 있어요. 차체에다 그대로 고정시켰거든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볼팅을 해놨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와 굵게 봐라, 와 길이 봐라, 와 WRC 레이스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외관에서 봤을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아, 이게 뚫려있는 줄 알았더니 디자인이에요. 이게 뚫려있지 않고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에어로 파트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 차의 이 부분은 스피커입니다. 서브우퍼 보면 스피커 네모나게 큰 거 있잖아요. 그 서브우퍼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빵빵빵빵 때려주면 뒷부분을 울리면서
요 부분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로 소리가 뻥뻥뻥뻥 나오는 겁니다. 이 차 뒤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운전자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훨씬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피커라든지 전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자동차, 언제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잖아요. 전기차는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어지간히 가려고 하면 갑자기 차가 멈추고, 어지간히 가려고 하면은 드리프트가 끊기고 그렇게 돼요. 드리프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기존에는 뭐 가속 페달을 통해서 뒤쪽을 미끄러뜨려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했는데 뭐 방법이 사실 그다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아식 사이드 브레이크 대신에 전동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동식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진짜 뒷바퀴를 이렇게 잠그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뒷바퀴를 잠글 때 회생제동을 이용하는 뒷바퀴 락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기면 당기는 만큼 뒷바퀴의 회생제동을 빡 하고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뒷바퀴 사이드 브레이크 딱 작동시키면 그럼 드리프트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킥이 돼서 드리프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로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요. 오! 야, 핸들 보세요. 핸들 지금 멋있는 거 보소. 스티어링 휠 자체가 지금 리젠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엑셀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생제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전기차를 모터스포츠에 써보기 전에는 회생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 전기차를 모터스포츠에 앉히고 나서 보니까 이 회생제동이라는 게 모터스포츠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이 배터리를 더 식히는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라고 알려졌어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현대차가 이 전기차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브랜드란 생각이 듭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저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알미늄 스페이스프레임으로 일일이 짰네요. 이거 다 용접으로 짰어요. 이게 뭐 시트 차체 뭐 파이어월 같은 거랑 뭐 플로어 패널은 사용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짰습니다. 지금 돈을 얼마를 쓴 거니? 이 플로어 패널이 어떤 차의 플로어 패널인지 모르겠는데, 캐스퍼라기에는 길이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기준차의 부품을 조금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짰습니다. 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일램프나 이런 것들은 캐스퍼에서 온 거 아니냐 하시는데, 캐스퍼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캐스퍼스럽게 만든 거예요. 작은 차인데 다이나믹한 차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캐스퍼에 있는 디자인 요소를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꼭 필요할까, 외판을 제거해보자. 와, 제조사에서 이게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드라이버 피드백 650마력 충격, 와, 회생제동 사용한 브레이크, 와, 모터토크 제어.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들을 다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스릴과 공포는 한 끗 차이. 아, 그렇지 그렇지, 공포스러워야 돼 약간.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뚜껑이 없으니까 진짜 공포스러울 수 있잖아요. 스릴도 넘치고. 어떻게 해야지 자동차가 재밌는지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운드 매우 중요. 여기 운동통이 필요하다. 리어 팬더를 사운드 박스로 써라. 아, 소형화도 이런 게 있네요. 배터리가 있고 기존 배터리가 있고, 요걸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요 뒷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다 잘라서 위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걸 2층으로 쌓아 올린 거, 이런 것들도 의미 있네요. 기어비를 WRC 수준으로 딱 돌리면 팩 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 그럼 핸들 돌릴 때 엄청 빡빡하겠네. WRC에 정교한 타륜 토크 제어가 있고 핸들 브레이크가 있는데, 요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WRC 주행 느낌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선회했을 때 후륜 구동화, 그러니까 뒤가 도는 형태로 이렇게 획 돌 수 있게, 카운터할 때 전륜 구동화, 앞바퀴가 딱 이렇게 차가 스핀하지 않게 쭉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회생제동으로 리어휠 작업, 락업을 시킨다. 이 핸드브레이크를 써서 유압제동 대신에 모터 회생제동으로 뒤쪽을 드리프트, 쇼턴, 이지 드리프트 가능하게 딱 당기면 확 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스피커 모듈이 이렇게 있네요. 이 스피커, 이게 지금 뒤쪽 팬더에 있는 스피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롤링 랩이라는 거, 이게, 야, 저거 현실성도 없는 거 저걸 뭐하러 만드냐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롤링 랩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실제 양산차에 적용이 어떻게든 됩니다. 스피커를 이용해서 뒤쪽에다 사운드를 내보내는 기술,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이 차체 일부를 울림통으로 쓰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WRC의 주행 느낌을 재현한다고 했는데, 이건 전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너를 들어갈 때 뒷바퀴가 먼저 미끄러지고 탈출할 때 앞바퀴로 힘을 더 보내서 이런 이 선회 능력을 더 우수하게 그리고 차가 스피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동차를 스포츠카로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 양산차에도 이어질 만한 철학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정말 양산이 된다면 어떤 식의 양산차에 적용되게 될까? 일단 차는 작겠죠. B 세그먼트라는 얘기예요. B 세그먼트의 전기차인데 퍼포먼스가 엄청난 차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차는 뚜껑이 열리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차는 지금 외판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의 상상력을 가로채주죠. 이 차는 어떤 식의 자동차가 될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이 차가 실제로 양산될 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2인승 오픈 스포츠카를 응원하신다면 이런 차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WRC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바로 치워 죽을 텐데 거기 어떻게 거기서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까딱하면 바로 보는 거 이거밖에 없어.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정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모리조 씨가 스티커에 써 있는데 이 모리조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리조라고 하면 아키오 도요다의 부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부캐 키우잖아요 요즘. 그거를 앞장서서 하신 분이 바로 아키오 도요다예요. 이 LFA가 처음 나왔을 때 그 LFA 그 전에도 이미 레이서로 뛰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의 진심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스티커에 모리조라고 써있거든요. 저에겐 뭐다? 조금 있다가 아키오 도요다가 저 차를 몰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레이싱을 해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옆엔 누가 탈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그 옆에 타고 모리조가 모는 차를 같이 즐기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 쇼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키오 도요다는 그만큼 히스토리, 이 화제성,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요타를 오늘날에 오르게 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키오 도요다에 대한 어떤 헌정, 약간 존경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의선 회장이 옆좌석에 그래서 앉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쪽에 보입니다. 정의선 회장 있죠. 그리고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있습니다. 온갖 회장님들이 저기 계시는데 와 나왔습니다. 우와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야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겠지만 저희 지금 보면서 충격입니다. 우와 우와 회장이 나오니까 야 오, 저렇게 돌아? 자동차가 저렇게 돼요? 회장님 치면 어떻게 하려고? 역주행으로 그냥 돌면서 이렇게. 저는 회장님이 가드레일 밖에 있는데 거기서 드리프트를 한다. 그러니까 저기 회장님을 치면 오, 야 그거 너무 무서운데?
아니 모리쥬 레이서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올라간다 올라간다 체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 위를 올라갑니다. 무대 위까지 차를 몰고 무대 위에 박준우 상무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야 레이서 모리쥬 소문의 시간 차량에서 내리려고 두 명이 타고 있었어요. 자 소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화냐 싶습니다. 자 두 분은 바로 현대자동차 정의전 회장님과 현대자동차의 아키오 토요다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키오 토요다 회장님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소리가 나요. 전기차인데 이렇게 소리가 나. 오. 우와 타이어 태우는 거 보세요. 우와 살인구덩인데. 귀엽다. 오 귀여운 거 봐. 오. 우와. 사륜구덩인데 너무 귀여워요. 지금 코너 할 때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거 보이시죠? 뒷바퀴가 완전 후륜구동의 드리프트를 하고 있고요. 빠져나갈 때 전륜구동 앞바퀴에 타이어가 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전륜이라니까 사륜이라고. 오, 연기를 해치면서 나오는 거 보세요. 우와! 우와, 세상에. 가을이 없으니까 더더욱이 선수가 잘 보여서 선수의 움직임 같은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야. 와, 엄청난 드라이빙인데요. 전기차가 미래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전기차입니다. 이제 가솔린차 다시 들어오는데 아마 실망스러울 거예요. 아, 선수 드라이빙 있어요. 여유. 야. 와! 한 번이 터지고 있어요. 와, 저런데? 저런 게 돼? 이야, 재밌다. 와, 재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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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냥 사람이 미래 같은데. 와! 야 무슨 서커스단 같아요. 아, 동춘 서커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세상에 뭐 차력쇼 같은 거예요. 뭡니까. 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차 너무 예뻐요. 신형 IKTV N입니다 어? 시작 이상하죠? 야 요거 요거 엄청난 연장이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세상에.
바닥만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가 있구나. 이게 모터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그냥 펼쳐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걸 왜 안 했어? 우리나라는 모터스포츠도 강국이고 그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국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쭉 이어져서 계속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 보면 IT&T N 랠리카가 있는데요. 야, 이제는 WRC 랠리카도 하이브리드 시대가 됐어요. 게다가 N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대 된다는 거겠죠. N 랠리카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이 차의 팬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전까지는 380마력의 1.6L 터보 엔진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 엔진에다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130마력 이상을 넣어서 그래서 500마력 넘는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야, 500마력으로 드리프트를 하고 달리고 그런 것들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N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그냥 가솔린으로 달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하이브리드도 더한 그런 N이 곧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현대차 회장과 도요타 회장이 서로 악수를 하는 것만 해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뿐만 아니었죠. 여기서 포옹하고 같이 드리프트하고 같이 자동차 즐기는 그 열정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기서 시작된 이 모터스포츠에 대한 이 화합, 이 열정,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이 열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다음 행사, 그 다음 행사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슈퍼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일본에서 펼쳐져 있는 이런 레이스들과 어떤 규정을 좀 통합해서 그래서 하나의 레이스카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그 아시아 전체가 화합하는 이런 레이스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 오는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비 맞아도 되는 거예요?